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는 화천 캐스퍼입니다. 박지영과 김성미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. 선제골 기록합니다. 세종 스포츠 토토 박지영의 멋진 프리킥 득점이 나왔습니다. 되고 있습니다. 오른쪽에서 화천의 코너킥 찍어줬습니다. 헤더 떨어진 공 세컨볼 들어갑니다. 동점골 기록합니다. 화천 캐스퍼 연속된 코너킥 상황에서 결국에는 화천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프리킥 고유진이 준비합니다. 길게 올려줬습니다. 헤딩 떨어진 공 페르 들어갑니다. 페르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. 이번 시즌 다섯 번째 득점. 결국에는 화천이 역전을 만듭니다. 바운드 됐습니다. 최정민 따내고 올라갑니다. 이수빈 왼쪽 후미나에게 후미나 크로스 올려줬습니다. 반대편 페르 떨궈들고 이수빈 머리에 맞췄습니다. 왼발 슛 골!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. 스코어 3대1 교체 투입된 남궁야지가 이 강재순 감독의 믿음에 보답합니다.